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궁극적인 이 교육적 철학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낙찰받게, 어떻게든 입찰하게, 어떻게든 임장가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게제 역할이에요. 제가 욕심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알려는 드려요. 특히나 강의 현장에서는 더 깊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듣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 입시학원이나 입시학교나 뭐 이런 학교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선생님 공부하래요. 잘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여러분들이 돈 내서 오시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벌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물건을 잘못 받아서 못 버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뭔가가 잘못돼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물건을 잘 받아서 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돈벌 만한 그릇이 되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은 큰 그릇,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작은 그릇, 돈을 못 벌거나 잃는 사람은 뭐 그릇이 없거나 아주 코딱지만 하겠죠. 제 욕심이 뭐냐면 옛날부터 욕심이 있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두거나 또는 응원해 계속 하고요. 돈을 못 벌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과외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명 중에 5명이 돈을 벌었다면 10명을 달성시키고 싶은 거지. 이렇게 봐갖고 청진기를 댑니다. 이 사람이 왜 돈을 못 버나? 되면은 뭐 근면하지 않다는 둥, 돈이 생기면 뭐다 써버린 다는 둥,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 뭐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열정은 있지만 끈기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진단을 딱 짚어보고 좀 개인적인 카운슬링을 해갖고 10명 중 10명을 다돈벌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잖아, 한 명이잖아. 그래서 그걸 몇 차례 시도하다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 누구 딱 찍으면 기분 나쁘겠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10권의 책을 정해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10권을 다 완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권을 딱 드렸어. 그러면 첫 번째, 이걸 내가 읽을 수 있을까? 1년에 한 권도 안 보는데? 두 번째, 이거 읽으면 진짜 돈을 버나? 돈을 못 버는 부류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조건 해갖고 맨날 옆에서 이렇게 졸면은 막 귀때기 잡아당기고 하면서 읽으래. 그런 거할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노트를 10권 사와갖고 하루의 목표를 하루에 한 장씩 똑같은 걸 반복하면 쓰래. 1억 벌기, 1억 벌기, 1억 벌기, 1억 벌기를 100번 쓰래. 학생들이나 20대 초반 애들은 그냥 시키면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덧 나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유. 이걸 내가 몇 써야 되나? 이걸 쓰면 돈을 버는 게 맞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쓰기도 힘들어. 그런 거할수 있겠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시켜도 또안 한다는 점 때문에 그냥 적당히 뭉개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학원을 차리고 교육시키면서 저의 철학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주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번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다 가르쳤는데 아무도 돈을 못 벌어. 그럼 저는 망해야 정상이죠. 학원하고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는데 다 돈을 벌어. 그럼 저는 흥하겠죠. 한마디로 그 철학은 뭐야? 나돈 벌자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걸? 근데 불가피하게도 내가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유튜브를 보면서 야, 경매대망 때문에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막 수시로 올라와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번다는 거. 그래서 기획을 하나 했어요.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특수물건만 개강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가르쳐주고 이렇게 실천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개강하는 특수물건반은 코칭을 붙을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태프들을 전 동원해 갖고 실천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몸이 하나인 게 문제였죠. 첫째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붙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실천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전 페널티를 줄 겁니다. 실천을 잘하면 상을 줄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또 얼마나 성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궁극적인 이 교육적 철학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낙찰받게, 어떻게든 입찰하게, 어떻게든 임장가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게제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빨로 속된 말로 조졌다면 안 되겠어.
다섯 명만 끌고 가자니까 좀 아까워, 다섯 명이. 이 다섯 명까지 제가 끌고 가는 프로그램을 나름 만들어서 다음 주말부터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시켜버릴 거야. 한 달이니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훈련소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한 2년 6개월인가? 아니, 근데 3년 가까이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누가 규칙적인 걸 강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또이 규칙적인 생활을 벗어나니까 내 멋대로 일어나고 내 멋대로 밥 먹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로워서 좋은데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부러웠을 때가 아주 어릴 때 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아, 내가 말하면서도 걱정된다. 다 실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뵙고 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신장님, 제가 뭐랄까 섭외 좀 할게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익명이니까 괜찮나? 홍팀장님께서 만 2년 전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학원에 오셔갖고 수강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잘 나가세요. 부동산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저렇게 2년 만에 저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분도 실천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사실 부채 포함해서 5년 안에 10억 찍기가 본인 목표였는데 2년 안에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좀 실패한 상황에서 2년 안에 찍었다는 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제가 소조TV님 낙찰받은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대구에 있는 태왕 메트로시티 아파트인데요. 이 대학역 있는 임차인. 여러분들 보이시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 감정가 4억 1,700만 원이고, 최저가가 2억 9,190만 원이니까 2억 9,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2억 9,5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더 쓰셔갖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입찰자는 한 명.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더 들어왔으면 300만 원더쓴거 가지고는 이제 한명 정도는 어쩌지 커버하겠는데, 두명 들어왔으면은 아마 졌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좀 올림해서 3억이라고 하고, 4억 1,700 내림해서 4억이라고 하겠습니다. 4억짜리를 3억에 살수 있습니까? 4억짜리를 3억에 산다. 어떤 시장에 가셔도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오로지 경매 시장에만 존재하는데요. 경매 시장에도 4억짜리를 3억에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자 없는 물건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미리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매각 조건에 이런 빨간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리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싸게 살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뭐죠?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는 싸게 살수 없죠. 그래서 매매가를 기준으로 얼마를 싸게 사느냐가 경매 아닙니까? 자, 누구나 할수 있으면 싸게 살수 없습니다. 그거는 매매고요. 자, 누구나 할수 없는 거, 그게 경매죠. 근데 경매도 경매를 하면 4억짜리를 한 저금 한 2천에서 많으면 한 4천만 원 정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왜? 매매 시장보다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건, 매매 시장의 수요자가 이만큼이면 경매 시장의 수요자는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정도는 싸게 살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경매 시장 안에서라면, 경매 시장 안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매매 시장보다는 10% 정도 싸지만 경매 시장 안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거는 10%밖에 못 싸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 않은, 비슷한 말로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을 한다면 점점 더 싸지는 겁니다. 자, 누구나 할수 있는 용도로 따지면 아파트가 가장 쉽고요. 권리로 따지면 뭔가 하자 있는 게좀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하자 없는 게 쉽겠죠. 그래서 소요TV님은 남들이 좀다 하는 아파트 용도는 골라놓고 좀 권리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억짜리를 1억 싸게 3억에 구입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뭐냐?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2018년에 미상이라고 한 이분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조사가 된 겁니다. 2019년에 근저당이니까 대학력 있는 전입자가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저당권자 등을 계속 탐문을 해가면서
선순위 전입자를 전입만 해놨지 사실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한 명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면 최저가를 쓰셨겠죠. 근데 혹시 나처럼 조사한 사람이 있나? 라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몇백만 원을 더 쓰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독 입찰입니다. 감정가 4억, 최저가 2억대에 단독 입찰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이런 하자 또는 하자가 아닌지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 아리까리한 물건들만 이렇게 좀더 싸게 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왕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오셨다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시장에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 경매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것도 조금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5에서 10%만 싸게 샀다면 이게 매매가랑 붙어요. 자, 매매가가 있으면 조금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금 등 때문에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붙으면 이 매매로 산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요만큼 차이는 나요, 결론은. 근데 투자자로서는 요거 남겨야 될거 아닙니까? 이만큼 싸게 사서 요만큼 나와야지 이게 남지, 요만큼 싸게 사서 이렇게 나오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게 산건 맞지만 남지 않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특수물건 등을 배우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사면 여기서 세금 등 내고 나면 이만큼이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초보자 때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특수물건만 한달 아닙니까? 한 달만 더 공부하시면 한 달만 더 투자하시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거의 두 번에 한번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공부하셔서 일단 재미를 좀 보시면 더 남들이 안 들어가는 더 재밌는 더싼 물건으로 하고 싶어서 점점 더 공부에 열정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독 입찰하는 물건들을 보면 우리 수강생, 우리 회원, 제 지인 이런 분들이 단독 입찰하면 참 뿌듯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요거 조금 공부 안 해서 공부할 때를 몰라서라면은 모를까? 공부할 때가 있는데도 요거 조금 공부 안 해서 몇 천만 원을 더 싸게 사고 있는 이 경매 시장의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경매 대망한테 제대로 배워갖고 이런 남들이 안 하는 물건도 좀 도전해 보셔갖고 뭐 도전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셔야죠. 결과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싸게 사는 경매의 묘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도 중요하지만 뭔가 큰 본질, 큰 원칙, 큰 신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것들을 한번 갖고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